천안과 아산에서 아산 온천탕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됐습니다. 아산과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아산에서는 온양시내 온양대온천탕과 청주대 온천탕 등 2개 관련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천안에서도 이곳을 다녀간 아산시 주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하루 동안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명입니다. 시 방역당국은 온천탕을 이용한 아산 570번 A씨가 지난 16일 확진되면서 지역 연쇄 감염을 우려했고 두 온천탕은 임시 폐쇄됐습니다.